자,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사고요. 한병용이라고 합니다.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차 과목에 해당됩니다. 2차 과목이 세 과목이 있죠. 그중에서 저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중개업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를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합니다. 중개실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하는 일을 중개실무라고 하고 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약 30문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령 외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1편은 공인중개사법령,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라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한 네 문제 이상 그다음에 중개 실무라는 파트에서 한 여섯 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먼저 1편 공인중개사법령 공부하고 연속해서 2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공부하고 연속해서 3편 중개실무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네, 그중에서 이번 시간은 제 첫 시간이니까 1편 공인중개사법령 중에서도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3페이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 부분에서도 1장이 바로 이제 총칙인데 총칙에서는 보통 적게는 세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총칙 부분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 바로 총칙인데 일단 총칙 부분에서는 중개업의 연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중개업에 대한 연역, 즉 지금은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뭘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규제의 변천 과정이 연역이에요. 요거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뭐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즉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느냐.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 그 밖에도 이제 1장 총칙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별도로 둔 기구가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즉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는 언제 도입돼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누가 시행하며 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격하면 누가 자격을 주는지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고 이렇게 이제 총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용어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이런 내용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출제되고 그 외 추가로 간혹가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뭔지 여기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칙 부분에서는 적게 출제할 때는 세 문제, 많게 낼 때는 다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연역부터 하나하나씩 살펴갈까요? 이거는 연역은 판서하지 않고 그냥 교재를 통해서 그냥 쭉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3페이지. 그래서 제1절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 있고 1.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등록하지 않고 뭐 했느냐 이거죠. 일단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중개업에 대한 자유업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국가로부터 뭐 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인가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그냥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아무나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국가로부터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넘어가서 4페이지 보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양가로 1번 대한제국 말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병되기 바로 직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겠죠. 이때는 객주가 거관이 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인데요. 객주 거관이 옛날에 중개업자가 객주 거관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대한제국 말기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일제시대 이렇게 나왔죠. 일제시대 때 중개업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1961년 이후 소개영업의 신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1년도라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때인데요. 예, 박정희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하겠다라고 신고해야 된다.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여치 자격이 없어도 1961년도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그냥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다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교재 이제 5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 1983년 이렇게 돼서 위에서 한 12번째 줄 1983년 이후는 중개업의 허가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말은 중개업을 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에 가서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83년으로는 전두환 정부 시대가 들어왔을 때인데 네, 이때는 이제 중개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1999년 7월 이후부터는 중개업의 등록제라고 되네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가 터졌죠. 그래서 IMF가 터지고 나서 2년이 지난 1999년부터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등록제가 시행됐고 지금도 등록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 하기 전에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된다라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뭐 규제 변천사에서는 뭐 특히 어려울 것 없이 그냥 신호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호등. 즉 1961년도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중개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신고제였어요. 근데 1983년 이후부터인 1984년부터는 전두환 정부 시대 때 이때는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제.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2년 후인 1999년도부터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등록제 신호등 이렇게 해서 규제 변천사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됐구나.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 시대 때는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현재는 IMF 이후부터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되는구나. 신호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면 큰 2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근거법은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법적 성질을 보겠는데요. 지금 공부하는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인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을 왜 제정했느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바로 제정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조문다지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냐 했더니 조문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즉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규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놨네요. 즉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규정하여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육성 그 다음에 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제정이 됐다 그 말이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한 목적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할지를 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성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즉 국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전성국 세 단어를 주의하세요. 전문성 제고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느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한다느니 요따식의 표현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 표현을 주의하시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즉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는 전성국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구성을 보겠어요. 7페이지에 보면은 반가로 입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있는데 요 구성을 보기 위해서 한 장 넘어가면 양가로 입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있고 시행령도 목적이 있고 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있는데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고 시행규칙도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보는데 그러면 이걸 전반적인 틀을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에 대한 구성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구성을 제가 이거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뭐 9페이지를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국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정리해 놓으셔도 좋아요. 예예. 자 그러면 제1편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1편 공부하고 있는데 1편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구성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이라는 것도 있고 령이라는 것도 있어서 법과 령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령으로 되어 있다. 법과 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법도 있고 령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법률을 줄인 말이 법이죠. 법률을 줄여서 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줄여서 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법률은 누가 만드냐? 국회가 법률을 만들죠. 입법권은 바로 국회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 즉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법규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그 법규 이름을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공인중개사 법률을 줄여서 그냥 공인중개사 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 법률이라는 것은 1조부터 총 51조까지 해서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할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규정해놨죠. 그래서 가장 큰 골격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한 사람을 개공이라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업무 내용 그리고
개공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어떤 제재를 가할지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되려면 중개업 등록부터 하세요. 개공이 되었을 때 요런 요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요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가겠습니다. 요런 내용을 규정한 게 바로 공인중개사 법이죠. 예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을 딱 제정해 놓고 요 법을 국회는 누구한테 내려보냐? 행정부에다가 내려보내주죠. 행정부에다가 내려보내주면서 행정부, 해야 우리 국회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으니 이 법대로 중개업을 하는지 행정부 니들은 감독을 해봐라, 이렇게 법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서 동시에 행정부 니들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너희들도 법을 제정해라. 이것이 법규의 제정 권한을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본래 법규의 제정권은 국회가 있는데 그 자기들이 법규 제정 권한을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국회로부터 법 제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를 우리는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령. 명령을 줄여서 령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령이란 명령을 줄인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인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그 명령을 대통령령 이렇게도 표현하죠.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우리는 시행령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있지요. 장관이 만든 법규를 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령. 부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란 말이나 부령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특히 장관 중에서도 부동산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이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규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만든 법규를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과 령으로 되어 있는데 령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두 가지 령이 있다 이거죠. 이 대통령령에는 이 법의 규정이 없는 내용을 좀 더 서포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법에도 없고 대통령령에도 없지만 법과 대통령령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큰 골격만 규정한 것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을 해놨지요. 그래서 가장 큰 골격이 법, 그보다 좀 자세한 게 대통령령, 그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 조문과 연결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 구조에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하세요라는 것은 법에 규정해 놨어요. 근데 등록하려면은 먼저 등록 기준부터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도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해 놨고 또한 등록 기준을 갖췄을 때 등록해달라고 신청서를 갖다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좀 더 장세한 내용이죠.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법은 가장 큰 골격이 되는 거, 대통령령은 좀 더 자세한 거, 국토교통부령은 그거보다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법은 얼굴 몸통 역할, 대통령령은 팔다리 역할, 국토교통부령은 손가락 발가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예. 예, 피곤하시면은 주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넘어가서 제3절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단어 나오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그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공부를 하는데
이 용어의 뜻 이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이 있는데 2조 조문다지기 여러분 이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요 조문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요 용어의 정의에서 1중계부터 볼까요? 네. 그래서 10페이지. 네. 자, 제2절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6가지를 별도로 법 2조에서 이 용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규정해놨죠.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중개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중개라는 거. 사람 인변 가운데 중자. 끼어든다, 매개한다 그 말이죠. 중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첫 번째 용어인데요. 중개란 법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뭐하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결국 중개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결국 중개와 알선을 같은 개념으로 봤죠. 네. 중개와 알선을 같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말은 중개란 말이나 알선이란 말이나 같은 뜻인데 그 말은 흥정 붙여준다 그 말이죠.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흥정 붙여주는 거. 이게 바로 중개는 알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흥정 붙여주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뭘 흥정 붙여주느냐?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매매를 알선하거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거나 임대차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있다 이거죠. 그 밖에. 그 밖에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그 말은 매매 알선, 교환 알선, 임대차를 흥정 붙여주는 알선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알선해 주는 것도 중개 포함된다 이거죠. 그럼 그 밖에 다른 알선은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다든가, 지역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다든가, 전세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다든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다든가, 환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에 포함된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조사를 공부하면서 이그 밖에라는 조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은 그 밖에라는 단어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문장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쌀, 보리 그 밖에 곡식하면 곡식의 대표적인 예가 쌀, 보리가 있고 그 밖에도 또 있다 그 말이죠. 소, 돼지 그 밖에 가축하면 가축의 종류는 소, 돼지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란 조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은 뒤에 있는 문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고 그 밖에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러면 이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권리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죠. 그게 바로 권리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침해받고 있을 때 나의 침해받는 행위를 구제받기 위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권리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재산에 관한 권리도 있고 신분에 대한 권리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근데 신분에 대한 권리를 신분권이라고 하는데 신분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건 상속권 이런 거기 때문에
상속 이런 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아니죠. 근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권. 그래서 권리는 재산권과 신분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신분권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재산권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재산권은 이 재산권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지죠. 물건을 직접 재산하면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느냐, 직접 지배하지 못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죠.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고,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단지 청구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물권, 채권 이렇게 둘로 나눠지지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초에서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물권은 소유권, 물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정당한 권한이 없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이를 본권이라고 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본권이 아닌 경우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 그러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본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일곱 가지가 있죠. 일곱 가지.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 즉 본권이 아닌 경우 몇 가지가 있냐?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바로 점유권이죠. 점유권. 네. 도둑놈 새끼가 갖고 있어도 점유권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갖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도 점유하고 있는 권리 자체는 인정한다.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닌 권리라고 하죠. 그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이걸 본권이라고 하는데 일곱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권 다 갖고 있죠. 근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 수익권만을 남한테 넘겨주죠. 사용해서 용, 수익에서 익자를 따서 용익 물권이 파생돼요. 그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있죠. 또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처분권 능만을 남한테 넘겨줄 수 있죠.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합쳐서 일곱 가지가 다 나오고 본권이 아닌 경우 점유권 합치면 총 여덟 개가 있죠. 이 여덟 가지를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요 여덟 가지를 뺀 나머지는 채권이니까 임차권 또는 환매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중개라는 것은 알선하는 건데 뭘 알선하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대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할 때 득은 취득을 줄인 말, 실은 상실을 줄인 말. 그럼 권리의 취득 상실을 우리는 변경이라고 하는데 권리의 취득 상실에 대한 변경 행위가 바로 이게 뭐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결국은 거래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 계약. 이게 바로 권리의 득실 변경이란 말이고 권리의 득실 변경이란 말이나 거래 계약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래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고 그 밖에도 또 다른 거래 계약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거래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매매 계약을 볼까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자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매수인이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죠. 만일 교환 계약이라는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교환 당사자는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권리 득실 변경이 일어나죠. 임대차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자기 부동산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죠. 만약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또 있죠.
지상권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지상권 설정자인 땅주인은 지 땅이라도 사용 수익 못하고 땅을 빌려 쓴 지상권자가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거나 또는 남의 땅을 빌려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지역권이란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땅주인은 땅을 빌려주는 땅주인은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죠. 지역권 설정자는 지 땅인데 사용 수익을 못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자기 땅의 편익을 얻는 다른 사람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전세권이라는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세권자는 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 못하고 전세권자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저당권 또는 근저당이라는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돈을 꿔간 채무자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돈 꿔준 채권자인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지 마음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경매 붙여가지고 자기가 꿔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환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팔았던 거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같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취득되거나 또는 상실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거래계약이란 말이고 거래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른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결국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교환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져서 알선하는 것도 중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 거래가 이루어져서 알선하는 것도 전부 다 중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개는 부동산에 설정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전부 다 중개가 된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110, 몇 페이지를 넘어가냐면요. 11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가 바로 공인중개사네요. 네. 판례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공부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1월달, 2월달은 기초 설명이니까 큰 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요거 지울까요? 네. 자, 정의를 봤습니다. 정의를 봤더니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한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외국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 자격 취득한 것은 공인중개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명칭의 구별이 있는데요. 일단 몇 페이지? 15페이지라고 했죠. 예, 15페이지. 두 번째 용어가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이 자격을 취득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이 자격증을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자격증을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구별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명칭의 구별, 반가로 1번을 봤더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 등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된 거죠. 예. 한 장 넘어갑니다. 반가로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네요. 이분은 뭐냐? 소속이라는 말은 중개업자의 취직을 말합니다.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자의 취직을 한 사람.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의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자의 취직한 사람.
그다음 이제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일반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였을 뿐 전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격 취득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까지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것이고 자격 취득하여 소속 즉 중개업소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였을 뿐 전혀 자격증을 쓰지 않고 있으면은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바로 교재 16쪽에 있는 중개업이 됩니다. 16페이지 3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은 업자라는 거 하나만 더 차이가 있는데 뜻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중개라는 말은 여기를 보세요. 중개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매매를 알선하거나 교환을 알선하거나 임대차를 알선하거나 그 밖에 지상권 거래를 알선하거나 지역권 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세권 거래를 알선하거나 저당권 근저당권 거래를 알선하거나 환매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전부 우리는 중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개업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말이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는 것은 부탁한 사람으로부터 중개 보수도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업이라는 말은 뭐냐? 업이라는 말은 중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업 이렇게 나오면 업이란 계속 반복의 뜻이다. 결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도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 방금 전에 용어의 정의 중개에서 우리가 봤던 이 중개라는 용어를 그대로 여기다 한번 삽입시켜봐요. 여기를 그대로 삽입시켜보자. 자, 중개란 무슨 말이었어요? 중개란 뭐가 중개란 말이에요? 중개란 중개 대상물이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걸 우리는 중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삽입시켜봐서 중개업을 연속시켜봐요. 그러면 중개업이란 용어에 정해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끼어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맞겠죠? 그렇죠? 따라서 중개업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맞는 말이요. 두 번째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같은 의미라 이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예.
자, 그러면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부탁받아야 되고, 중개를 부탁한 사람부터 보수도 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흥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중개업에 대해서는 종류가 있어요. 교재 17쪽 보면 양가로 3번 중개업의 종류가 있네요. 중개업의 종류는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한 중개업, 또 하나는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한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이거는 등록한 중개업이 되겠죠.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은 등록한 중개업과 무등록 중개업 두 종류의 중개업이 있는데, 등록한 중개업을 한 것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적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법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9쪽 개업공인중개사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옛날에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한 10분 정도 있으면 수업 끝나니까 첫째 시간은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거 새 첫날이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 하셔야죠. 자, 네 번째 용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이 중개업자라는 말을 지금은 중개업자라고 변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를 지금은 중개업자로 표현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줄여서는 제가 개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개공. 그래서 앞으로 개공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인 말이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이나 등록한 자란 말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는 법개공 할게요. 예.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는 공개공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이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제가 줄여서는 부개공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중개업 등록까지 한 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법인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까지 한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198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됐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1989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록까지 한 회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까지 한 사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아니하지만,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러면 되겠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중에서도 참고적으로 20페이지를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해놓고 특수법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세 종류의 개공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체가 있는데 이를 줄여서는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특수법인이란 말이 나오면 특수법인이란 이 지금 공부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바로 농협협동조합법, 농협조합법이라는 법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 밖에 나가시면 농협이 있을 거예요. 농협, 농협중앙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농협 같은 경우는 본래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을 설립한 게 아니죠. 뭐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 설립된 거예요. 근데 농협이 은행처럼 금융여신업을 하다 보니 농협도 중개업을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 법에 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 12조 49조 이런 데 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인체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역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농협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체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좀 참으시고요. 네, 예.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엎드려 주무셔도 되고요. 그냥, 그다음에 5번 소속공인중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번 소속공인중개사. 예. 자, 소속공인중개사 단어 뜻만 알면 됩니다. 예. 소속이란 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란 봤더니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말은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분들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대신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을 하고 매매계약서, 임대차역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합니다. 보조한다는 말은 심부름입니다. 즉 부동산 현장 안내하거나 등기부를 띄우는 서무일을 보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한 공인중개사인데 즉 소속공인중개사란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자격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중개업소에 취직해서 무슨 일을 하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대신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보조한다는 말은 매수인 모시고 가서 물건을 보여주거나 등기부를 띄우는 일을 보조한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는데 어떻게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냐, 취직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두 종류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소속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반가로 1번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또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을 다른 말로는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임원 사원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종류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을 고용인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고 사원 또는 임원 같은 말인데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란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즉 법개공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고용인 법개공의 이사감사를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데 자격 취득하여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을 했건 또는 법개공의 이사감사로 취직했건 이분 둘 다 좀 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둘 다 포함시키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자 마지막 용어가 이제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예, 중개보조원 요거 하고 싶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예, 네. 제가 강의하면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네, 한번 그래도 22페이지 마지막 6중개보조원 요거 잘 견디면 합격합니다. 예, 이렇게 힘든 것도 참아내야지 뭐 합격하지. 힘들지 않고 합격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참아내야 돼요. 예, 예. 6중개보조원 봅니다. 네. 네. 중개보조원 요 단어 하나 보면 씁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했는데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근데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누가 취직했느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취직을 한 사람이에요.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을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으면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했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인데 무슨 일 하냐? 단순한 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하는 거예요. 개공의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건지가 물건을 보여주거나 등기부를 띄우는 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 못해. 계약서 작성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중개업무 수행은 못하고 중개업무 수행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법개공의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했건 자격 없이 공개공에 취직했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개공에 취직했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을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중개보조원은 개공의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거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또는 물건 설명 같은 중개업무 수행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총칙 중에서도 용어의 정의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 3분에 걸쳐서 한번 복습 한번 해봐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과 령으로 되어 있다. 법은 공인중개사 법률을 줄인 말. 령은 공인중개사 법 명령을 줄인 말. 공인중개사 법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골격만 규정해놨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령에 위임을 했다. 그럼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장관이 맡는 법규를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걸 합쳐서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전성국이다. 전문성을 제고하자. 그 다음에 성, 중기업을 육성하자. 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자.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용어의 여섯 가지 중에서도 중개라는 용어는 중개란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 거래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은 전부 다가 중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알선하건 교환 계약을 알선하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건 그 밖에 다른 거래 계약을 알선하건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전부 다가 중개다. 두 번째 용어로서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자격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한 자는 전부 다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공의 중개업소에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자격 취득하여 그냥 자격증만 썩혀먹고 있으면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중개업인데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업이라고 표현하므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와 똑같은 거죠. 중개업은 등록한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두 가지가 있고 다 중개업에 포함된다. 등록한 중개업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차이점.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예전에는 중개업자라 불렀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른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어떻게 있냐? 겁개공, 공개공, 그다음에 부개공. 근데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체를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농협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개공에 취직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 취득하여 직원으로 취직했으면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법 경우에 이사감사로 취직했으면 사원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두 분 다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하는 일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된 자인데 이분은 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이다.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지 중개업무 수행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 이제 많은 내용을 공부했고 둘째 시간은 교재 24페이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